반갑습니다. 수철입니다. 제가 여러분들께 예전에 이렇게 기어강 운동, 배두근, 척추강 운동의 핵심 그 운동을 이제 만들어서 보여드렸는데요. 지금 이제 그거하고 그리고 오리걸음하고 해서 대퇴부를 강화시키고 심장과 폐하 운동을 동시에 강화시키는 운동을 구하게 될 겁니다. 이건 진정한 리얼리티 트레이닝. 그래서 한 희범이도 사실 추천하고 싶고요. 제 자신에게 추천하고 싶고요. 많은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운동입니다. 준비 됐나요? 예, 전 됐습니다. 오케이, I'm ready. 여기서 여기서 저희까지가 한 몇 미터 정도 되는지 모르겠어요. 대략 10미터일까요? 선생님 같은? 한 15, 20미터 될 것 같습니다. 15, 20미터. 예. 가겠습니다. 예전에 동물이라고 본 적 있나요? 예, 많이 봤죠. 동물이라고 보면은 되게 큰 도마뱀 있어요. 엄청 큰 도마뱀. 예. 그 도마뱀이 약간 기어가는 느낌이에요. 호랑이가 하는 느낌보다는. 이거 하려면 집도 넓어야겠네요. 아니 그렇긴 하겠죠? 하고 한 번 더. 일반적으로 우리 회원님들 보니까 한 20번 정도 예. 가면 맞는 것 같아요. 오케이. 아! 느낌 굉장히 좋아요. 하고 이제 오리골. 아. 어렸을 때 희범이군. 희범군. 예. 희범이군은 오는 거야. 희범군. 아니, 뭐 남의 실명을. 아, 그냥 히타이어군. 예. 오리골 많이 했어요? 아니, 이거 막 어릴 때 운동장 많이 시키잖아요. 체육시간 같을 때 선생님들이. 그 다음은 어땠어요? 알배기죠, 다음. 알배기죠? 그쵸. 대퇴근에 굉장히 좋은 운동. 가만 보면은 어렸을 때 이쪽에서 더 추웠으냐? 네. 선생님들께서 예. 벌렸던 운동들이 벌렸던 것들이 진짜 우리 반 진짜 좋은 운동들이었어요. 알고 보니 앉았다 일어났다. 앉았다 일어났다 오토바이 타고. 네. 오케이. 아, 참몰라. 여기서 어렸을 때 선생들이 이거 시켰잖아요. 예. 삼각근, 대퇴근. 아, 대중근, 대퇴부위, 디리근. 아, 이게 다 강화됐던 운동들이죠. 진짜 힘들어 보여요. 심장과 폐, 그리고 대둔근, 2주, 3주, 삼각근, 팔축 편회과 광배근, 모든 운동이 됩니다. 여러분들께도 추천하고 싶고요. 그리고 희범군에게도, 제 자신에게도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해서 또 심장과 폐, 모든 부위의 운동이 됐으면 좋겠어요. 이해가셨나요? 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